사도행전 1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미리 누린 초대교회입니다. 먼저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안에 있는 135개 중학교, 이 안에 있는 TCK들 기도해 주시고, 많은 청소년의 빈 곳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 곳이라는 건 복음이 없는 곳.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곳이 빈 곳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이, 내년도가 되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도 이런 빈 곳의 현장에 대한 흐름도 볼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안에 계속 시스템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언택트 시스템. 그래서 가장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분들이 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냐? 영어 공부 왜 합니까? 수학 왜 합니까? 2, 3, 7 가야 되기 때문에. 왜 교회는 복음만 말하느냐? 복음이 아니고서는 올바른 참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복음만 말해야 되느냐? 복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살릴 참된 서밋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237 치유 서밋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기에 내가 우리 렘넌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공허하냐? 300지교의 3천 제자 1만 성도 이 전도의 열매를 누릴 수 없다면 공허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업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여기로 연결이 돼야 돼요. 모든 업이요. 그리고 앞으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 들으며 자라왔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RUTC를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안에는 중요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밋스쿨과 지혜스쿨.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서론입니다. 저번 주 강단에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어려움도 있겠죠. 또 사람들 간에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르니까요.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또는 말한
여러분들이 처한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현장들을 보고 뭐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냐면,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는 이런 게 24시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이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광야길에 모든 거를,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 갈등, 위기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알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면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게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사단에게 속아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완전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출애굽한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셨음을, 그 구원의 역사를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앞에 홍해가 막히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광야길 가는데 밥이 없다고 불신앙하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또 무엇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건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중요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막과 회막과 장막을 주셨어요. 성막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막입니다. 거기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걸 보고 회막이라고 해요.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이 장막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살이 하면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짓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잠깐 올라가 있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는 동안 뭐라고 얘기하냐? 황금 송아지 만들어 달라.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먹을 거, 입을 거, 잘거 걱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다그 우상 앞에 내놓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않는 그 헌금을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우상 앞에 내놓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틀린 것 가지고 올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이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이게. 그냥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삶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그게 새 절기예요. 매일같이 24시 138을 누리라는 거예요. 유월절, 수상절, 오순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우상 앞에 또 빠지게 돼요. 절대 잊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본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안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테나를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이렇게 뱅글 뱅글 도는 거예요. 아, 게임도 하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내가 집에 불을 껐나 안 껐나 빨리 집 가서 뭐 해야 된다 숙제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 힌두교나 이런 거 보면 여기 앞에 이렇게 점이 있죠, 점. 여기 종교들. 이게 뭐냐면 나의 모든 집중을 다 여기로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만의 나름대로의 안테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영적인 안테나가 있고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놓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주파수로 여러분들 던지는데 그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미리 누린 축복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변화가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요. 어부로 일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가 됩니다. 전도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피해 배신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데려가요.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메시지를 주시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한 질문이 뭐냐? 이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옛 비전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셨는데 아직도 옛 비전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비전, 나의 비전을. 그래서 그건 알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오직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베드로가 언제 딱 바뀌었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할 때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변화되냐?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모든 게다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것들을 찾는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이 집중 속에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집중했냐? 또 세계복음화가 언제 시작됩니까? 나라부터 시작됩니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자, 어떤 언약을 붙잡고 모였냐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모인 겁니다. 이 갈보리산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계획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하자,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을 언제 놓칩니까? 이 언약을 막는 분명한 존재가 있었죠. 사단이요. 이 사단이 사단한테 속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3장에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면 모든 인류에게 답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답이 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건내 인생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인도받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는 다 끝냈다, finished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문제들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여러분들이 왜 문제 속에 있냐?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답 속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걸 다 이루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세계 복음화의 그리스도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선민사상과 자기 민족을 위한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이게. 2번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의 내용이 이거예요. 먼저 쓴 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될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을, 보이지도 않는 미션을 해 나갑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다른 걸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걸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 충만에 비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좀뭐 어떻게 해가지고 공부 좀 잘해봐서 한번 전도해볼까? 물론 중요하죠, 공부 잘하는 거. 그걸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불신자에게 역사하는 사단을 꺾지 않으면 전도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회복했냐?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상태로 1장 14절에 집중 속으로 들어갔죠. 성경에는 1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는 시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게 10일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집중이 필요해요. 언제? 아침, 낮, 밤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오순절날이 내 이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시간표가. 이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다 내버려두고, 틀린 거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한적 집중을 들어간 겁니다. 이러니까 오순절날에 임하는데, 여기에 보면, 9절부터 쭉 보면은 13절까지 각 지방의 언어, 각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온걸알수 있어요. 각 지방의 방언으로 얘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이요. 삼천 제자 말씀을 매일같이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 여러분들 개개인이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복음이 생명이라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한 사람이 내가 복음을 누림으로써 복음이 진짜 생명이라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나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맡은 우리 렘넌트들 이 가운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면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라면 나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나한 사람을 우리 렘넌트들이 봄으로써 뭐가 일어나야 되냐? 아, 나도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운동. 나한 사람을 봄으로써 내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역사하는 사단이 꺾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지금 메시지에서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게 플랫폼, 워치타워. 죄송해요. 제가 영어 단어 말할 때 발음을 굴려서 죄송해요. 저는 이게 익숙해서 한국식으로 말하는 게좀더 어려워요. 워치타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어쨌든 한국말로 치면 이렇게 망대예요, 망대. 그리고 안테나라는 이런 단, 이세 가지 단어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좀 플랫폼에 대해서 나누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두고 좀 설명을 해줄게요. 요셉에게는 뭐가 플랫폼이었냐면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요셉에게 플랫폼이 된 거예요. 이거를 한번 쭉 봅시다.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돼요. 왜그 지역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지, 왜전 세계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왕이 알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보좌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통하는 곳이 보좌예요, 보좌. 영적 플랫폼이에요, 보좌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어디로 가냐? 사람들이 기차역으로 오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보좌로 갑니다. 그럼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죠? 어떻게 드러나냐? 237의 빛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누린 거예요, 이걸. 자, 어떻게 누렸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걸 가지고 있었던 요셉에게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뭘 찾게 됐냐면 나의 오직을 발견하게 돼요. 이 요셉이 뭐라고 하냐?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가정에서도 아무도 자기를 도울 수 없다라는 거를.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요. 이것저것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뭘 보게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가족 안에서 늘 따돌림 당하면서 뭘 보게 된 거냐?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노예로 가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현장에서 요셉은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감옥으로 갔을 때도요. 왕 앞에 섰을 때도요. 왕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꿈을 해석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분명한 나의 오직이에요.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나의 완전한 CBDIP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모든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냐? 모든 것들이 24시, 25시 영원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게 나의 오직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학원 갈수 있죠?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요. 그 학원이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나의 업에서 업의 오직을 발견해요. 업의 오직.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냐?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는데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40장에 보면 감옥에 갔는데도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왕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보지 못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내 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바라볼 때.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도 선교에 대한 나의 미션에 대한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전도 선교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뭐 공부하면서 하든 뭐 하든 진짜 미션에 대해서 뭐요? 요셉은 세계에 재앙이 온 거예요. 기근이 왔어요. 거기다가 뭘 했습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쌀을 팔았죠. 무슨 전문성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으면서 길렀던 전문성이야. 근데 이 요셉은 쌀을 팔려고 한게 아니죠. 쌀을 팔면서 만나는 모든 민족의 백성들에게, 쌀을 팔면서 만나는 모든 왕들에게 해답을 준 거예요. 해답.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답이 아니고 해답으로 나와야 돼. 해답으로. 여러분들은 늘 지식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머릿속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나와야 돼요. 뭐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볼 때요. 문제를 자체를 보면 안 돼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깊은 영적 사실들을 보면서 결국엔 창세기 3장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렘넌트의 문제, 그게 렘넌트의 문제로만 보여지고 이 아이에게 있는 깊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보여지지 않으면 창세기 3장 15절은 붙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해답이에요. 답과 해답은 다릅니다. 해답이 필요한 거예요. 왜? 늘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정 안에 흐르는 그 문제,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 안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답을 잡게 될때 뭐라고 얘기하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안 가도 돼요. 복음을 여러분들의 해답으로 잡고 있으면 60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니깐 2절에 온땅 위에 흑암이 덮여 있어요. 그 흑암 속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과 왕들이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해답으로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이 그 해답이 필요한 사람들은 나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거 한 주간 진짜 여호와를 잊지 마시고 진짜 초대교회가 누린 게 무엇인지를 잘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에 참되는 해답되는 한 주간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모든 흑암이 꺾여지고 인생에 참된 해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 받게 해 주시며 예물 드리는 그 손길에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